집이 흉하다고 위장 전입 구설수로 궁핍도 겪었던 킹 소드카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임시 하차했을 때 박나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스타의 금봉쌤이에요. 오늘은 잊혀질만 하면 구설수에 시달리는 박나래의 타로점을 들고 왔어요. 얼마 전에 성훈과 박나래의 도를 넘어선 응급실 루머로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박나래는 최근 이태원동에 단독주택을 경매로 55억에 매입하는 경사스러운 일이 났는데도 위장전입 논란에 홍역을 알았는데요. 정말 뭐만 했다면 구설수에 시달리는 박나래인데요. 박나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나온산에서 방송 컨텐츠로 찍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또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박나래가 사는 이태원 언덕길은 부촌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엔 송중기도 이 동네에 집을 짓고 BTS 정국도 집을 짓고 또 최태원 회장님 200억짜리 집을 짓고 그녀랑 사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동네가 거북이 형상의 벨산 임수로 명당이라서 그런지 국내 재계 인사들의 거주지로 명성을 얻는 이곳에 박나래가 살고 있죠. 이런 터에 살면 자손 대대로 부귀해지고 팔자까지 달라진다는데요. 그동안 구설수에 휘말렸던 박나래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박나래는 이태원동 좋은 터에서 대대손손 갑부로 살 수 있을까요? 인데요. 잘나가기도 하는 박나래이지만 이제 고가의 집을 턱하니 샀다는 건 자기의 운명도 바꿔보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왜 사는 곳을 가감하게 바꾸면 팔자도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우리는 재미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박나래는 이태원동에서 좋은 터에서 대대손손 갑부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박나래는 언제 시집을 갈 수 있을까인데요.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살면 너무 외롭잖아요. 자기 신혼집이자 미래에 아이와 함께할 집으로 갖고 가지 않을까요? 댓글을 보면 박나래는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호불호가 나누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박나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좋은 피앙새와 언제쯤 나타나 결혼할지 결혼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은 꼭 부자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는요. 박나래는 이태원동 좋은 터에서 대대손손 갑부로 살 수 있을까요?인데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5번이에요. 박나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을 낙찰받고 위장 전입이든 이런 구설수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는 일을 좀 겪었다고 나오네요. 아무래도 박나래는 처음 데뷔할 때도 근심 걱정이랑 궁핍도 많이 겪었던 걸로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카드는 킹컵 카드예요. 박나래는 자기 실력을 쌓는 대기 만성형 타입이에요. 지금은 갑부가 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며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네요. 박나래가 생각보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전현무가 나온산에서 임시 하차했을 때도 박나래가 어떻게든 끌고 갔잖아요. 이런 게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카드는 행맨 카드예요. 박나래가 대대손손 갑부로 살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박나래는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원동 집을 낙찰받고 좋은 기운 받아서 승승장구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경매 나온 집이 흉하다고 운이 안 좋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평창동이나 성북동이나 이렇게 기가 센 곳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기운을 받아서 잘 살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태원 집이 비록 경매에 낙찰받은 곳이지만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기운을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박나래는 창의력도 있고요. 소맨십도 강하고요.
사실 이상한 취미도 있잖아요. 나랩바 아시죠? 그런 4차원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개그맨이잖아요. 그렇게 삶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 이태원 집에서 대대손손 성공할 수 있겠네요. 대신 항상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직도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눌러주셨으면 꼭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박나래는 언제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오!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는 킹 소드 카드예요. 박나래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나 봐요. 자리 잡으려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연인하고 인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대망의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박나래 씨, 혹시 연애하시나요? 세 번째 카드는 태양 카드인데요. 엄청 긍정의 카드죠. 지금 연인하고 연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박나래 씨가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면 아마 행복한 결혼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박나래는 꼭 결혼할 수 있어요.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여름은 피하세요. 지금까지 연애가 스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